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되게 선생님도 많은 손님들이 이제 왕래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송부를 볼 수 있는 가장 네. 빠른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매화신년은 그렇게 생각해요. 저희 매화당에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초 켜셔갖고 이제 초를 키셔갖고 초성불들 많이 보신다는 분들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네. 빨리 볼 수 있는 이유가 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분이 오시는 정성, 네. 오셔서 간절히 신령님 앞에서 이렇게 비는 정성, 기도하는 정성, 그리고 저희 같은 제자들이 이제 신령님 전 앞에서 그 신도분들을 위해서 또 비는 정성. 네.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하고 또 제자님들이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는 정성, 그리고 신령님들이 그 두 정성들을 두 바라는 그 기도를 그 정성들을 이렇게 듣는 그 마음이 삼합이 꼭 돼야 되거든. 그래야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. 근데 그렇죠. 돈만 이렇게 딱 입금만 온라인으로 돈만 띡 보내고 선생님 저희가 장사하다 보니까 바빠갖고 아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회사 끝나고 뭐 일 끝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날은 몸이 노곤노곤해서 아우 너무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지쳐서 갖고 뭐예요. 간절함이 그만큼 많이 와닿아야지만 성부를 볼 수 있는 정말 빨리 볼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네.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들이 안 와서 성부를 못 본다 또 그거는 아니야. 그렇죠. 근데 그만큼이 좀 더디겠지 아무래도. 네. 왜냐면은 둘이 그 초를 키는 그분하고 제자 저 같은 이제 제자분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비는 정성이 이게 힘이 합해져야 모두 빨리 이루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혼자 비는 정성 갖고는 좀 늦다는 거지.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를 켜놓고 죽자 살자 오셔. 그런 분들은 정말 빨리빨리 이루어지신다. 정말. 항상 제가 초를 누구나 오신다고 해서 다 켜드리지는 않아. 왜냐면 나한테 그냥 돈만 띡 주고 선생님 기도해주세요. 근데 나는 정말 이걸 받았으면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. 네. 그럼 나는 정말로 이 집이 어쩌고저쩌고 정말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빈단 말이지. 근데 그분은 나 돈 줬으니까 그냥 선생님 돈 드렸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. 근데 나도 사람이다? 사람이야. 한두 분이 아니잖아. 네.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돈만 온라인으로 띡 해주시는 분이 있고 네. 그러면 아무래도 얼굴 자주 보시는 분들 걸 위해서 더 빌지. 맞잖아요. 그렇죠. 올 때마다 항상 뭐 표정이나 그 분의 뭐 또 신경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들을 거 아니야. 그러면은 많이 오시는 분들부터 더 많이 빌어드려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어떤 이 어떤 무당은 하나의 의사와 같다라고. 네. 예. 맞아요. 그래도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뭐 약이라도 타먹고 진료도 받아야 되고 한다고 하면 자꾸 처방을 받으러 이렇게 와야 돼. 그래야지 네. 진단이라도 받고 뭐라도 받고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게 빨리 상처도 낫고 아물고 그러는 거 아닌가?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. 네. 어디 선생님 집에 불이라도 켜주신 분들이 계시면은 더 자주 가세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 아우 너네 귀찮아 오지마 절대 안 그런다. 그만큼 내가 달려가는 만큼 그 정성이 빨리 와닿아갖고 신령님 전에도 빨리 와닿아갖고 본인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 꼭 이룹니다. 해보시라니까 한번. 오늘도 어떻게 소원 성취를 빨리 이루는 방법, LTE급으로 이루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제가 초정성 이렇게 풀어봤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